네, 이래서 스타 마케팅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 김지윤 박사님 오니까 갑자기 뭐이 박사님의 그 노트북이 그램 노트북이다, 뭐 옷이 아디다스다. 아디다스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입는 거랑 쓰는 거 자체가 다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목요일에 주인공 김지윤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지 2 이런 걸안 보이시나? 이거 안 보여. 우리는 안 보여. 머리 봐도 안 보여요. 저 하나 주세요. 하나 드릴게요. 네, 있어요, 저희. 야, 하여튼 우리 저 김지윤 박사님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스트가 아닐까 아유, 생각이 좀 감사합니다.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저도 그 뉴스 봤는데 네. 그 미국에 네. 미국은 전 그런 일이 전혀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 뒷구멍? 뒷구멍 아, 예.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렇죠. 야 무슨 체육 특기생으로 위장을 해갖고 뭐 스카이캐슬 진짜 스카이캐슬 미국판 스카이캐슬이다. 야, 그럼 아 미국이 왜 이런 짓을 아니 근데 하나?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런 네. 기사를 보면은 다들 좀 행복해하시더라고. 왜요? 위로를 받나 봐. 아, 우리만 아, 그런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닌가 봐. 아니라 그지? 어제 막 페이스북에 난리 났더라고. 스카이 아. 미국판 스카이캐슬 그래가지고. 뭐 미국 요새 뭐 많죠 뭐 이것저것. 뭐 그것도 그렇고 어저께 제가 방송을 들었어요. 어떤 방송이에요? 저기 페이지 2 네네네. 방송 들었는데 그 나오셔갖고 그 말씀하신 엘자베스 아, 홍성욱 워런. 대표님이? 네, 엘자베스 에이, 워런 극좌로 간다? 얘기하시고. 예. 근데 엘자베스 워런이 안 돼요, 절대로. 대통령은. 아, 왜, 왜안 돼요? 가장 중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매사추세츠 출신이라서. 매사추세츠가 원래 뉴잉글랜드 지방의 핵심이고 거기가 뭐 원래 네, 뭐그 리버럴의 심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전국적으로 매사추세츠는 되게 재수 없는 주라고 생각들을 해요. 재수 없는 주가 잠깐만, 뭐예요? 매사추세츠 저기가 매사추세츠 아니에요? 케네디가? 케네디는 매사추세츠 아주 신승을 했어요 그때. 아, 아주 신승을 했고 그것도 특이하다. 존 케리도 매사추세츠였죠. 그렇지. 두카케스도 매사추세츠 주지사였죠. 그쪽 사람들이 좀 자주 잘난 나오네 척한다. 나오기는. 아니 네. 원래 거기가 핵심이지 미국에. 근데 이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잘난 척하고 뭐 혼자 똑똑한 척하고 아, 성골인 보스턴이야. 척하고 예. 그쪽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니 그쪽에 있었잖아요 보스턴 있었죠. 예 되게 잘난 척해요. 맞아요. 아, 사람들 자체가 자기들이 성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미국에 왔던 그 이주민 중에 몇 그룹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퓨리탄이라고 청교도들 이 네, 사람들이 그렇지. 이제 거기에 도착을 우리가 제일 한 거죠. 오리지널이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 예, 거죠. 안 되고 그리고 이 워런이 냈던 책이 있어요. 자서전 네. 중에 싸울 기회라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왔는데 싸울 재밌어요. 기회? 네,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상법 중에서도 파산법 전공자예요. 그렇다며요. 네, 그래서 왜 파산을 사람들이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이제 썼고 네. 트럼프를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워런도 출사표를 내고 했지만은 아직은 출사표를 안낸 사람들 중에서는 사실 이제 바이든 부통령. 조 바이든. 네, 조 바이든이 네. 이번에 오바마 아웃거라고 행정부의 보고 있고. 부통령이죠. 아,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왜? 지난번에 나오지 왜 지금 나온다 그래갖고. 아, 지난번에 나왔으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았죠. 가능성이 훨씬 높았죠. 아. 네. 근데 바이든 그때 안 나온 거는 이제 아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때. 그래갖고 아무래도 이제 뭐 가족일 때문에 안 나왔고. 그리고 비터 오루크라고 텍사스 주에서 지난 선거에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아주 아깝게 졌죠. 그렇지만은 3%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크루즈한테 졌다고요? 네, 아니 텍사스라는 건 완전 공화당 텃밭이잖아. 조지 부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근소한 차로 졌다는 네. 거지.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아마 다음에 뭐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더 뭐 출사표를 던질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뭐 그런 정도 지금까지는 윤곽이 드러난 상태라서. 근데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 그 뭐 대선 참가하겠다는 자천타천 이 후보자들 쭉 세우니까 네. 한 20명씩 되는 것 네, 한 같은데. 한 18명, 20명 그러니까. 가까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인물 그중에 혹시 제일 눈길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이든? 바이든이 아직까지는 제일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을 해봐야지 돼요. 네. 아이오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공화당 쪽에서 누가 보여요? 트럼프 왜? 트럼프죠. 네. 아, 그건 의미 없어요? 글쎄 뭐 정말 이상한 일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 아. 자체가 후보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이 공화당 정부가 굉장히 뭘 잘못했다는 그렇지. 걸 인정하는 꼴이라서 예. 법적으로는 근데 할 수는 있다는 할 거죠. 할 수는 있는데 예. 예. 별로 뭐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미국에서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보잉 때문에 지금 아, 또 난리가 났고 새벽에 일어나니까는 그거 뭐지 그 비행 금지 조치를 예. 내렸대요. 미국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안 한다면서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뭐 두 대가 지금 운항 중인데 운항 중지됐고 네. 그다음에 엄청나게 지금
한 40개국 넘게.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수입 예정 그쵸? 대수가 예, 엄청나게 예. 많더라고. 그래서 지금 뭐 캔슬한다 어쩐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고. 캔슬해야죠 그거. 예. 그래서 비행업계는 보험 들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상업 비행기 같은 경우는 에어버스하고 보잉하고 거의 50-50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에어버스가 지난번에 380 했다가 완전 망했잖아요. 그래요? 예, 네, 그게 좀 망했어요. 타보니까 뭐, 좋긴 하던데. 좋은데 나올 때가 되게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짐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려 사람이 많이 타니까. 아, 너무 근데, 크니까. 예. 네. 아. 그래서 뭐 그렇게 썩 반응이 이제 안 좋아서 이제 뭐 생산을 그만하겠다라는 얘기를 뭐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안에 그만하겠다는 얘기를 에어버스가 했는데 보잉이 이게 제일 잘 팔리는 기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고가 나갖고 굉장히 골치가 아프게 됐고 뭐 그 외에 이제 미국에서는 또 이제 트럼프 예산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의회에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 뭐 이런 것도 말이 많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장벽 예산도 네, 장벽 예산 없고. 때문에 또 국방부 한창 올려주고 뭐 이것저것 이제 브렉시트 있었고 아까 뉴스에 잠깐 소개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오늘 내일이죠 내일 이제 그거 다시 표결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3일 내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좀 투표해요. 네네. 네. 그래서 연기를 하느냐 마느냐. 근데 연기를 한다고 결정을 해도 EU 국가들에서 이걸 찬성을 그렇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융커 같은 경우에는 5월 24일까지는 데드라인을 잡아놨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5월 24일에 EU 의회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의 정당들이 EU에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참여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까지 뭐 다 끝내든지 아니면은 그때 선거를 하든지 근데 선거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니까 이 5월 24일까지는 끝내라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아마 하는 것 같고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그 지금 어제 것까지 해서 오늘 오늘까지 하면 이제 세 번 투표를 그렇죠. 하는 건데 네. 이제 첫 번째 그저께 한 게 이제 그죠? 네. 이거 새로 이제 요런 거 가지고 협상하게 해볼까요? 했는데 부결된 거고 굉장히 그렇죠. 큰 표로 부결된 네. 거고 어제는 이제 저거죠. 그러면 노딜 브렉시트 할 거냐? 그 노딜 브렉시트 안 된다. 네. 그것도 안 된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협상 기간을 연장할 거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투표하니까 요건 된다고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된다고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뉴스들이 있고 아까 처음에 소개하셨던 미국판 스카이캐슬은 네. 2011년도부터 아마 조사를 한 걸 거예요. 예. 요번에 이제 2월까지 그랬더니 뭐 굉장히 많은 아주 유명한 뭐 슈퍼스타들, 뭐 CEO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자녀들 입학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비슷한 거죠. 뭐 돈 있으면 자식들. 아니 근데 미국은 돈 네. 있으면 기부 입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100% 개런티는 아니에요. 확률은 높아지지만. 근데 기부한다고 했다가 떨어져도 기부는 해야 돼요? 뭐 해야겠죠. 그거는 저는 돈이 없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야 그거는 야, 기부를 먼저 기부하면 안 되겠죠. 애들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봐서 기부 보고 봐서 기부해야지. 그리고 이제 집안 좋으면 또 들어가잖아요. 뭐 할아버지, 아버지, 뭐 전부 다 뭐 네, 레가시라고 하죠. 레가시. 네. 조지 W. 부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고 네. 그런 사람들 되게 많기는 해요. 아빠가 네. 서울대 나왔으면 아들도 서울대 집어넣어 주는 거. 네.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서울대 나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서울대 나와서도 뭐. 아, 좀 학교에 컨트리뷰션 한다든지 네. 뭐 이런 뭐 동창회 활동 한다든지 그렇죠. 뭐 근데 그게 유리한데 근데 참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난리 나죠. 거의 밀라지지 밀라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미국은 근데 학교에서 결정하니까 네. 그죠? 학교에서 다 결정하고 특히 뭐 그런 걸 그렇게 아주 나쁘게 보지도 않아요. 그래갖고서는 학교가 발전하고 또 더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면 뭐 굳이 뭐 나쁠 게 뭐 있냐 약간 학생들도 거부감이 있죠. 별로 없다는 거죠? 거부감이 없다기보다 좀 무시하죠, 약간. 뭐. 아, 그렇게 들어온 애들을? 무시하죠, 그럼요. 근데 누군지는 알죠. 대충 다니는 알죠. 대충 안다고. 알아? 안 돼요. 아, 감이 오나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얘기 안 돼. 아, 네? 아, 저는 사실은 못 봤어요. 네. 그리고 아니죠. 우리 저 박사님은 미국에서 석박을 했잖아요. 석사 네. 박사. 네. 박사를 MIT에서 했어. 누가 박사과정에 기부 입학을 하면서 졸업도 안 시켜줄 텐데 그러니까 MIT에서 돈 내면서 그걸 뭐하러 박사를 해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돈 쓰고 살면 되지. 그렇지. 학부 얘기라고 이게. 네, 학부 이야기죠. 학부 얘기라고. 네. 미국 학부가 나중에 뭐 취업할 때 영향을 많이 줍니까? 영향을 주죠. 당연히 그 영향 당연히 미국도 학벌이 굉장히 크긴 커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주립대학교 좀 좋은데 가서 뭐 석사를 아주 좋은데 그 예를 들어 미네소타 주립대를 나왔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잘했다. 그러면 뭐 하버드라는 얘기 같은데 갈 수. 그거는 굉장히 넓어요. 폭은. 그렇지만 어쨌든 뭐 학부에서 뭐 하버드 나왔다, 프린스턴 나왔다, 뭐 이러면은 그거는 또 완전히 다르죠. 그 회사에서도 너 하버드야? 뽑아줄게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거야 뭐 뽑아줄게라기보다 공부 좀 똑똑하면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은행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블라인드 채용을 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학교 어디 나오는지 못 보고 해요. 안 본다고. 근데 미국에서는 웬만한 기업에서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그쵸? 블라인드 테스트가? 네. 아니 당연하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아카데믹 커리어에 대해서 조차 안 보고 뽑는다는 거는 만약에 우리 금융회사 얘기했잖아. 월스트리트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월스트리트 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골드만삭스다 모건스탠다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대학에 가서 맞아요. 3학년 때부터 접촉을 해서 리크루트먼트 해서 인턴 시키고 해서 뽑아요.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겠지. 네. 네. 저도 보면은 이제 다닐 때 그 MBA들 있잖아요. MBA 스쿨. 거기 다 와요. 기업들이. 그렇죠. 와갖고 홍보하고 거기서 이제 먼저 이제 스크리닝 인터뷰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학벌은 당연히 보고 미국도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온 게 미국이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국가로 꼽히잖아요. 네. 예, 물론 이제 아니라고 하는 기사들도 있기는 한데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서는 양극화 굉장히 심하고 영국하고 미국 같은 국가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평등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쓰는 지수가 이제 지니 계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로 봤을 때 되게 높아요. 아.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한 0.3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미국은 0.4까지 이제 올라가고. 근데 이 기사를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생각이 났던 게 네. 예전에 2012년도에 오늘 얘기는 그래서 약간은 조금 그 뭐 철학은 아니지만 조금 그런 쪽 얘기인데 2012년도 1월 달인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자문 같은 역할을 했었던 알란 크루거라는 프린스턴 네, 대학교의 네. 경제학 교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뭐 소득주도 경제 성장의 뭐 표시다. 이래 뭐 그런 얘기를 네. 하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비슷한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정확히 아메리칸 프로그레시브 뭐 센터인가 하여튼 그 약간 진보 그 기관에 가갖고서는 연설할 때 그때 소개한 그래프가 하나가 있어요. 네. 이른바 개츠비 곡선이라고 해서. 개츠비 곡선. 네, 개츠비 커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스콧 피츠제럴드 소설 중에 네, 위대한 개츠비. 네, 위대한 개츠비. 근데 이 개츠비라는 인물이 굉장히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그 여자를 차지하고 싶어갖고 뭐 조금 이제 안 좋은 이제 좀 뭐랄까 좀 그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 아침에 그럴 때가 있어요. 저소득층 이제 사람이었는데 뭐 네.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많이 있는 대로 벌어갖고 이제 개천용이죠. 그렇죠. 네. 개천용. 그래서 녹색 불 깜빡이는 걸 보면서 맞아요. 저 강 건너. 그걸 기억을 하시네요. 바다 건너. 네. 아, 롱아일랜드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갖고 개츠비 곡선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X축에는 지니 계수를 놓고 Y축에는 그 아버지하고 아들 간의 그 소득 간의 약간 좀 뭐랄까 상관 지수를 만들어요. 그게 일래스티시티라고 아시잖아요. 경제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는 네, 것 분에 네. 아들 소득 1% 그렇죠. 얼마 퍼나 증가하냐. 이게 이제 아버지 소득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들의 소득이 움직인다면 그건 사실 0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 소득에 따라서 아들 소득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사실상 계급 간의 어떤 사다리 이런 그렇죠. 게 좀 끊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이동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진위계수하고 비교해 본 네, 거예요?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놨더니 미국이 소득 불평등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일래스티시티도 높더라. 그 말인즉슨 아버지 소득에 따라서 아들의 소득도 상당히 조금 영향을 받더라. 그러니까 계층을 못 깬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죠? 그게 이제 가장 심하게 나타났던 것들이 뭐 미국이라든지 당시에 그리고 영국, 이태리 뭐 이런 국가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은 그 표현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국에서 이제 다른 교수분이 그걸 한국도 계산을 해서 넣었더니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아, 우리나라가요? 네. 그게 몇 년도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그래프가 처음 소개된 건 2012년이고 네. 한국 분이 그걸 했던 거는 2013년 자료를 가지고 2015년에 그걸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얘기가 다르겠죠. 왜냐면은 이 계급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뭐 아직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교육이에요. 교육이죠. 네. 당연히 교육이죠. 당연히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아도 소용없는 사람이 여기 딱 나와 있는데 가방끈 길어도 소용없다고 이제 박사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
스스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일 있어요? 아니, 네? 아니 그 다 필요 없이 뭐 대학 중퇴하고 뭐 스타트업 해갖고서 막 잘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아니, 그럼 생각 있으면 여기 조인하세요. 스타트업인데. 아 그런가요? 아 근데 어쨌든 그래도 네. 교육이 가장 보편적으로 그렇겠죠. 네, 좀 올라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을 시켜주는데 이 교육도 사실은 이제는 부모의 어떤 재력이라든지 환경 이런 거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뭐 시험 보고 대학 입시 시험 보고 그럴 때는 무슨 뭐 어머니가 뭐 매일매일 이제 도우미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공사장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본인 공부 너무 잘해갖고 수석을 했어요.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게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공부를 어떤 애들이 잘하느냐 봤더니 물론 DNA 중요하죠.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근데 무엇보다도 가족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그러니까 부모의 학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모가 좀 학력이 뛰어나고 뭐 이러면은 뭐 아이한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잘 마련해주고 가정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걔는 이제 공부를 좀 더 잘해서 뭐 학업을 더 성취도가 높고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갈 수 있고. 글쎄요. 요즘에 진짜 몰라. 제 얼마 전에 우리 매불쇼에 서울대 의대 애들 한번 나왔거든요. 친구들 중에 못 사는 애가 진짜 없대요. 아 근데 네. 내 친구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3학년 2반인데 네. 3학년 2반 친한 친구들끼리 5명이 모이는 그룹이 있어요. 네. 비교적 사회적으로 뭐 제가 제일 핫발이야. 다 성공했어. 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 60명이었거든. 60명에서 61명이 됐는데 네. 가정 형편순으로 저 하위 1등부터 5등까지 앉아 있었던 거야. 아, 다 제일 못 사는 애들 다섯 명. 그 희한하더라고. 그 옛날에 물론 이제 다른 친구들도 성공한 그 그룹에서 또 뭐 이렇게 모임이 있겠지만은 야, 좀 그랬었네. 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게 뭐 얼마 전에 그 아이들 사교육 그에 얼마나 쓰느냐 그 발표를 했는데 29만 원? 네, 월평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대치동 학원에 29만 원 거 갈 수 있는 학원이 하나도 없어요. 한 과목도 못 들어요. 아 어제 내가 어제 우연찮게 어제 저녁 때 한 대여섯 시에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모 교수님을 만나러 대치동에 가 있었어요. 네? 네? 거기서 저녁 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거기 스카이캐슬 보기 전과 대치동의 그 모습과 스카이캐슬 본 이후에 대치동에 딱 서 있는데 네. 뭔가 사진을 한번 찍고 싶은 그런 느낌이 묘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난 그 동네에 살아보질 않아서. 네네. 하여튼 23만 원, 20몇만 원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그건 네. 절대 안 되고 전국 평균을 내서 아마 이제 그런 수치가 나왔을 그렇겠죠. 텐데 뭐 학원을 이제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분들 같으면은 뭐 아 저건 진짜 현실하고 아주 괴리감이 있는 그런 수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점점 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소득과 아들 소득이 미국만큼 연관성이 있지는 않지만 한국도 이제는 점점 그렇게 될 것이고 이게 심화가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생각이 났고 그래서 아마 이 사람 그러니까 윌리엄 싱어라고 하는데 이 일종의 코디죠. 스행님. 어머님. 어머님. 전적으로 되는 우리 선생님. 주셔야 되는. 네. 네, 이 사람이 65년형 정도 받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네. 65년형? 예. 야, 아무리 아니 그래도 65년을 때릴 수 있어요. 미국은 아, 200년도 때려요. 20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게 법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륙법 체계거든요. 네. 독일 통해 갖고 이제 일본 통해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영미법이죠. 네. 그리고 그쪽은 영미법은 약간 형벌 위주예요. 그리고 대륙법은 약간 교화 위주고.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야, 우리나라는 그래 다이다 교화 위주야. 그래서 영미법은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 이거를 막 쌓아요. 만약에 뭐로 뭐 차지가 있어갖고 10년 네. 하면 10년에다가 또 다른 죄목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뭐 5년이 더 있으면 10년, 15년 뭐 이렇게 다 그래서 법정에서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 예. 네. 뭐 3년 그래도 아 3년인가 보다. 플러스 10년. 아니 13년이네. 플러스 맞아, 50년. 맞아,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계속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 이제 가장 이제
센 걸로 해서 거기다 가중 처벌을 넣는 그쵸, 방식으로 그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판사들이 저런 악독한 놈들을 형량을 낮춰주냐 뭐 이런데 그건 아니고 그냥 양형 기준이 그러니까는 그쵸, 이제 그쵸. 판사들도 거기에 따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65년형 받는다 그러고 아마도 받을 거라고 지금 보석 상태로 나왔어요. 근데 그 수법들이 뭐랄까 참 대단하고 뻔뻔하더라고요. 어떻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대신 시험 보러 가는 경우도 있었고. 대신? 예. 그 예체능으로 이제 거짓말 해갖고 포트폴리오 만들어갖고 이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한다고 65년을 맞아요? 우리 같으면은 집행유예인데. 그러니까. 와. 야 씨. 그리고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장애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갖고 그런 경우에는 좀 시간을 좀 많이 주고 이렇게 시험을 보게 해주거든요. 따로 혼자 가갖고 시험 보게 하고서는 그러면은. 거기 감독관이 한 명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 감독관을 매수를 해갖고 예, 그런 방법으로 아, 틀린 것도 맞게 해주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쳐주기도 하고 정답 가르쳐주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웃긴다 했던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체육특기자다 무슨 뭐 워터폴로라고 하죠. 그런 이제 종목 그러니까 물에서 이렇게 막 하는 그렇죠. 거 있잖아요. 그 종목 무슨 선수권 대회 나왔고 뭐 1등한 팀의 선수다 주전 선수다 MVP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선수가 이렇게 막 물 속에서 막 하는 장면을 해갖고서 사진을 붙였는데 사진 그게 이제 원래 있던 선수에다가 합성 얼굴만 이렇게 포토샵 포토샵 그 진짜 아마추어틱한 범죄인데 말도 안 되는 예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근데 그게 뭐, 통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입학사정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와 쭉 내통이 돼 있었다 예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 하나 할게요 미국에서 자기가 학교 교무주임이야 자기 딸 둘이 다녀 전교 1등 시켰어 아니. 시험지 빼가지고 금고에 있는 거 그러면 한 650년 받나? 65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건 진짜 미국 사람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 뭐 합성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 학교 시험지를 자기가 빼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은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아 미국도 참 똑같구나. 그리고 어느 사회든 간에 기득권 세력들은 그걸 이제 유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는 저렇게 불법적인 일도 뭐 서슴치 않고 하는구나. 그래서 뭐 아마 이 스캔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사회에서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 미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까 이 정도? 굉장히 큰 이슈죠. 일단은 이슈죠. 제가 뭐 불평등이 심하다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뭐 아이보리 타워에 들어가 갖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계급의 사다리로 올라가 보려고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그거를 박탈한 거죠. 그거는 아니, 미국에서도 아이보리 타워라고 그래요? 아이보리 타워라고 그래요. 상업탑. 아, 그 미국에서 온 말이에요? 미국에서 온 말일 걸요? 아.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일본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걸 우리가 썼을 거예요. 네. 아. 우리 어렸을 때 상하타바곤이 얼마나 유명했는데 제수점은. 몰라요? 상하타박원이라고? 저희 종로학원밖에 아 상하타박원 뭐, 아니 그 공부 잘하는 분들은 종로 대전 가고 네, 상과 야. 전문 난 상하탑이라고 해서 이건 전형적인 중국 아니면 일본에서 온 말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 아이보리 원래 타워 표현에 아이보리 타워란 말이 있군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시간이 조금 안 남아갖고 네. 계급의 사다리 올라가는데 중요한 게 이제 교육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건강이에요 건강 이게 이제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뭐 TV 보다가 좀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자선 뭐 해주세요 하고 나오는 TV 보면 네, 다 질병. 어쩜 이렇게 아픈지 다 질병. 네. 애들이 아프거나 할머니가 그렇죠. 아프거나 부모가 아프거나. 네, 부모가 아프거나. 근데 부모가 아프면은 아이를 제대로 보육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그 아이의 미래도 떨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질병 차원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이야기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 얘기는 좀 재밌는 얘기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 굉장히 문제예요. 비만? 네. 아, 돈 없는 사람들이 비만하군요. 이게 소속사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돈이 좀 많으면 여유가 있어서 어떻게든 음식도 운동하고. 골라먹고 좋은 음식 먹는 거지.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게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도시에 많이 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도시가 많이 걸어 다녀요. 아, 오히려. 네, 그럼요. 여기 옆에 이제 한 두 블럭 가면은 이제 컨베니언스 도어를 가야 되는데 편의점을 가야 되는데 걸어가죠. 거기 다 차 타고 다녀요. 교회는 다 차 타고 다녀요. 네, 그리고 불안하거든. 차 안 타면. 그렇죠. 깜깜해요.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싸고 집값도.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고 비만이 심해지면은 가장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막히는 계급의 사다리는 군대예요. 군대? 예. 네.
군대? 미국은 모병제잖아요. 네. 근데 군대에 지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력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렇지. 뭐 여러 가지 문신도 여기 보이는 데 있으면 안 되고, 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만. 몸무게와 키가 적정 수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17세에서 24세인가 그 사이 이제 연령의 미국인들 중에 남녀 중에 군대 지원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약물이라든지 뭐 그리고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 못하는 인구가 72%예요. 아, 72%는 지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네. 내가 진짜 어렵다 그러면 군대 가면 중산층으로 편입되는 통로거든. 그럼요. 네? 만약에 저 외국에 파병 가면은 파병이라든지 뭐 몇 년 있다 오면 하면은 그 수당도 많이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학자금 융자도 굉장히 네. 저리해주고 연금도 받고 그죠? 건강보험 다 처리해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비만에 사로잡혀서 지금 펜타곤에서 국방부에서 네. 그 비만 문제를 얘기를 해요 공식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군요. 굉장히 심각해요. 매티스 장관이 이제 지금 전 장관이지만 옛날에 네. 어디 가갖고서는 졸업식 연설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비만이 아주 집중적으로 흑인, 히스패닉, 저소득층한테 몰려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미국한테는 골치 아픈 이슈가 될 거예요. 결국 또 건강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 또 빠지고. 거기 또 이게 만기 그런 질환 같은 경우는 만성 질환 같은 경우는 또 돈도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커갖고 고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네, 의료 서비스도 보면 사보험 있잖아요. 사보험 같은 것들을 하면은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를 받거든. 근데 한 달에 뭐 많은 경우 3-4천불씩 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근데 부자들은 뭐 그런 거 다 내고 척척척척 하잖아요. 그쵸.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메디케어 같은 것들을 받으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보건소 같은 데예요. 근데 직접 가보시면 야 이거 21세기 미국 병원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한 병원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실제로. 그리고 그게 이제 또 핵심이 뭐냐면 정말 저소득층은 그런 걸 받을 수가 있는데 괜찮아요. 네, 중간층이 중간층 있는 바로 네. 위에 있는 사람 네, 중하층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 여기는 병원도 못 가지. 네, 병원도 못 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옛날에 덴젤 워싱턴 나왔던 그 뭐 영화 있었잖아요. 자기 아들 뭐 병원 보내려고 막 아 있어요. 인질도 타고 막 그랬잖아. 아, 막 그거 보면 막 맞아, 맞아. 그런 네. 거죠. 비슷한 거지.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소수가 아니라 꽤 많이 있다는 꽤 거지 지금. 많죠. 네. 많죠. 미국 네. 사회에 굉장히 큰 좀 위험 요소일 수 있겠네요. 나중에. 그러니까 극좌로 네.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좌 포퓰리즘. 우포퓰리즘. 근데 그 양측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저소득층이에요. 아, 좌나 우나. 네, 좌나 우나. 사실 우가 조금 더 약간 중간, 그러니까 미국 중부에 몰려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면 좌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 인종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아무래도 조금.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반동의 계절이 반동의 시절인 것 같아. 그러니까 반동의 와 어떻게 갑자기. 보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어떤 네. 리더십에 대한 왜냐하면 합리적인 리더십이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능해 보일 수가 맞아요. 있거든. 왜냐하면 절차를 지키고 뭔가 질서를 지키면서 합리성을 추구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저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야 저렇게 무능한 사람들 언제까지 기다릴래? 내가 한 방에 해줄게. 반동이죠. 그렇죠. 반동이라고. 예. 근데 이 반동의 시절이 이 시간이 얼만큼 지속될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세계 경제도 네네.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인다는 거지. 왜 반동이니까. 그렇죠. 예. 미국만 그런 건 또 같지도 않고. 뭐 유럽도 많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김준 박사님 오늘 반동의 시대라는 주제로 반동의 시대 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재밌는 얘기 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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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